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제4차 TV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자, 이번 토론회는 사실상 내년 선거 구도가 바뀐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워런이 여론조사 1위로 떠오르면서 이 워런 후보는 대세론 구축에 나섰고 나머지 후보들은 워런에 대한 집중 포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구도에서 그간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해오던 조 바이든 후보가 워런 후보에게 밀리면서 어제 제4차 TV 토론회는 워런의 정책에 대한 검증 시간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12명의 후보들이 약 3시간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과 시리아 지역 내 미군 철수 그리고 건강보험 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엔 후보들 모두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하지만 공화당이 정확한 연방 상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 뻔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결정과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 방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을 팔아넘겼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 여론조사 2위를 달리고 있는 워런 상원의원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 정책이 다시 후보들로부터 집중 타깃이 되기도 했습니다.